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누크 스튜디오의 전체적인 기능들을요, 8개의 섹션 정도로 나눠서 한번 훑어보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 오버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 스튜디오를 처음에 이렇게 오픈하면요,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뜨는데요.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 프로젝트가 있으면 열어보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뭐 이렇게 무시하시고 클로즈에도 닫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누크 스튜디오의 인터페이스는 사실 누크 인터페이스라기보다는요. 그 누크 스튜디오 전에 이렇게 누크 스튜디오 전신 모델인 히어로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자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퀀스 같은 경우 만약에 커버 에디터가 있으면요. 이렇게 클릭 팬이 그 펜이 아니라 탭으로 되어져 있죠? 클릭, 드래그 앤 드랍 하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탭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밑으로 하단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세로로 나눠지게 되고요. 상단으로 이렇게, 자, 가로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커브 에디터 이렇게 올려놨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되고, 디바이드 라인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누실 수 있고요. 다시 또 얘를 또 가져가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시면 탭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순서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자, 펜이 하나 있으니까, 레이어 메뉴 클릭한 다음에, 클로즈 펜으로 닫으시면 되고요. 클로즈 펜, 그리고 여기 윈도우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꺼내실 수 있습니다. 클로즈 펜 누르면 닫히죠? 자,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요, 6개가 있습니다. Shift F1부터 Shift F6번까지 있고요. Shift F1번부터 Shift F5번까지는 히어로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Shift F6번이 바로 누크로 넘어가는 레이아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좀 약간 순서적으로 공부하기가 되게 편해요. 처음에 컨퍼밍, 그리고 에디팅,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hift F1. 자, 그럼 컨펌밍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Untitled 프로젝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시간에는 뭐 파일을 여기서 import해서 여기서 편집을 해도 되긴 하지만 오버뷰 시간이기 때문에 자, 만들어 놓은 EDL을 가지고 와서 EDL을 가지고 컨펌밍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import EDL.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임포트 하셔서 EDL 가져오셔도 됩니다. 옵션, 그러니까 Alt, Shift, Ctrl, I 키가 단축키예요. 자, 가져온 다음에 자, 미리 준비해 놓은 EDL, 누크 스튜디오 쪽에 가면은 EDL이 있습니다. EDL을 갖고 오게 되면요. 자, 얼마만큼의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방송, 대한민국 방송 같은 경우라면 29.97,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라면 23.98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 누르면요. 자, 현재 형태로 Edit Decision List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Edit Decision List에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클립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단축키가 누크하고 비슷해요.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줄어들고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늘어나고, 선택해서 F 누르면 피트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선택 안한 상태에서 F 누르면은 타임라인이 피트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존 타임 그 편집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립들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프레드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만 자 이렇게 컨트롤 선택을 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여기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자 이렇게 이벤트 넘버에 따라서 뒤쪽에 클립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여기 트랙 넘버 뭐 스피드, 소스 인포인트, 소스 아웃포인트,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인포인트, 데스티네이션 아웃포인트인데요. 이게 바로 시퀀스예요. 그래서 시퀀스 인포인트를 만약에 지금 00003522, 그러니까 00000000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퀀스를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이게 00000000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걸 EDL을 컨펌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DL이 컨펌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상태에서 자, 만약에 010000부터 시작하게 된다면은 1시간 10000000이 다 이렇게 플러스 되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플러스 10000000 하시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1시간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돼요. 그런 다음에 F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건데, Shift Z, Command Z, 아이고야. 자, 제가 이렇게 Command Z를 두번 누르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다시 임포트해서 그냥 가져올게요. 자, 임포트 EDL.
해서 그냥 다시 가져오시면요. 23.98. 자,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매치 미디어라고 있는데, 미디어를 가져온 다음에 걔네를 이렇게 매치시키는 방식도 있고요. 그냥 매치 미디어 눌러서 원하는 미디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요, DPX가 불러서 편집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자, MOV로 만들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EDA를 생성하고, 여기에 렌더링 걸어서 레퍼런스 미디어를 가져갔는데요. 자,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DPX 시퀀스를 바로바로 이렇게 컨펌밍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치 미디어 탭에 간 다음에요. 자, DPX 탭에서 이렇게 오픈 누르면요. 여기 DPX 시퀀스가 컨펌이 되는데, 이때 패턴이 있습니다. 인클로즈 패턴은 누크에서 누크 스튜디오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를 가져오겠다는 뜻이고요. 익스클로즈 패턴 같은 경우는, 자, 누크 프로젝트 파일은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폴더 안에 MOV하고 DPX가 같이 있으면요. 자, 인클로즈 패턴은 서포트 파일 하면 되고요. 익스클로즈 패턴은 MOV를 만약에 안 가져오겠다. 그러면 MOV 이렇게 적으시면 MOV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인클로즈 패턴하고 익스클로즈 패턴을 사용하셔서 효율적으로 가져오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OK 누르면은 자, 컨퍼밍이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2K 2048 DCI 2K 사이즈 2048 곱하기 1080의 해상도의 이미지가 이렇게 컨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아우 지금 현재 레드조션의 HD인데요. DCI 2K로 바꿀게요, 제가. 자, DCI 2K. 자, 그러면은 자, 플레이 누르면요. 자, 다음과 같이 DPX 시퀀스가 이렇게 플레이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DPX 시퀀스가 플레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L을 한번더 누르면요. 2배속으로 플레이가 되고, L을 한번더 누르면 4배속으로 플레이 됩니다. DPX 시퀀스라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플레이가 돼요. 그리고 다시 L 누르면 8배속. K 정지, L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퍼밍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다시 한번 알아보면은, 여기 프로젝트 세팅.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프레드 시트. 자, 그리고 시퀀스 셋업, 뷰어. 그리고 타임라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요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컨펌밍을 했으니까 에디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